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18 패치 PS표 티어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섭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규스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아무래도 롤드컵 밸런스를 위해 대회용 패치들이 다수 섞이다 보니 솔랭을 기준으로는 어지러운 성적을 내고 있는 챔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음 패치부터는 다시 솔랭 중심적인 패치, 대규모 패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슬기롭게 데이터를 보며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아트록스에게 OP마크 달아주고 1티어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서스가 이번 패치 너프를 받은 바 있습니다. 2스킬 데미지 너프였었죠. 이로 인해 픽률이 크게 떨어지긴 했는데 승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패치 픽률 10.5%, 승률 49.7%를 기록하던 것이 이번 패치 픽률 6.8%, 승률 50%로 바뀌었죠. 가장 큰 변화라면 이 스킬을 3렙까지만 찍고 Q를 마스터하는 빌드의 지표가 지난 패치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패치 너프로 인해 선택률도 내려가고 승률도 내려갔습니다. 순수히 나서스를 꺼내기 좋은 상황에 꺼내어 정직하게 Q 선마를 하는 쪽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평균 지표 방어에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레넥토는 픽률 6.1%, 승률 51.2%를 기록하며 꿀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투박한 모습을 보여 이미지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솔랭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스와 말파이트의 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패치 덕분이죠. 특히 제이스는 챔프 난이도가 다소 높은데도 불구하고 픽률 6.7%, 승률 49.6%를 기록하고 있어 좀 더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편 공격력 3버프를 받았던 나르의 경우 큰 기대감에 픽률이 꽤 올라갔었는데 실제 체감은 별로였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가 않아 픽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네톤이나 잭스, 말파이트 등에게 크게 상대 지표가 밀리는 것이 나르의 성적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탑 켄치의 지표가 꽤나 올라왔습니다. 픽률 1.2%, 승률 53.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트록스나 레네톤 같은 챔프들에게는 약하지만 무난하게 탱라인 잡아줄 수 있는 챔프이고 강심 태블방 라인업이 갖춰졌을 때 밸류가 상당합니다. 해당 빌드업은 문도로도 제가 추천드리는 빌드였었죠. 아이템 체금에 힘입어 탑 켄치의 지표도 올라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꿀챔프는 다리우스, 뽀삐, 세트, 카밀 입니다. 최근 아이템 너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너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리신에게 OP마크 2장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30.2%, 승률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하려면 리신은 기본 소양입니다. 대신 이는 픽률이 떨어진 결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패치 비에고가 버프를 받고 픽률이 쭉쭉 올라왔기 때문이죠. 비에고는 이번 패치 픽률 17.7%, 승률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딱 리신의 픽률이 빠진 만큼 비에고의 픽률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죠. 대신 꽤 큰 버프를 받았지만 벨붕 수준으로 만든 패치는 아니었던지라 정글러 에게 AD 정글 선택지가 확실하게 늘어났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P 정글러 중에선 여전히 릴리아가 쓸만한 상태이긴 합니다. 대신 너프를 받고 확실히 이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비에고와 비슷한 파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률 9.2%, 승률 4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짜오는 버프를 받고 확실히 본인만의 성적, 컬러를 내고 있습니다. 픽률 5.9%, 승률 52.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템 관련해서 하나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라, 쇼진, 자르반 빌드를 짚어보면서 가라 자체의 밸류가 꽤 괜찮은 편이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짜오 역시 선 가라를 올린 뒤 불크를 올리는 쪽 성적이 꽤 좋은 편입니다. 특히 불크를 고려하고 싶다면 필히 월식 불클이 아닌 가라 불클 쪽으로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르반은 지난번 가라 쇼진 빌드를 추천드린 이후 픽률이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샤코, 카서스, 카직스, 녹턴, 신짜오입니다. 사일러스, 르블랑 투탑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두 명에게 모두 OP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사일러스는 픽률 11.9%, 승률 51.7%, 그리고 르블랑은 픽률 9.4%, 승률 5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일러스는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네요. 요네는 이번 패치 선택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픽률 17.6%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비숙련자 유입 영향인지 승률은 48.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롤드컵에서 자주 보게 될 챔프이긴 합니다. 흐웨이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률 8%, 승률 50.9%를 기록 중인데요. 사실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부분은 서포트 후웨이 쪽을 도와주는 버프라 미드 후웨이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좋은 지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텀 후웨이도 픽률 1.2%, 승률 50.6%를 기록할 정도로 선호도가 올라와 후웨이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는 픽률 9%, 승률 51.2%를 기록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자주 플레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야쏘도 이번 기발 패치 이후로 픽률 10%, 승률 49.1%까지 지표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번 짚어드린 미드비에고는 영상 업로드 이후 픽률이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승률 50% 라인을 넘기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2티어권까지는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빌드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대회에 자주 나오는 멤버들이 사이좋게 줄 서 있습니다. 아지르부터 미드 제리까지 레전드 라인업인데요. 물론 솔랭에서는 원래도 이러한 대회 챔프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픽률을 보시면 대회 때 감동을 재현해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원거리 딜러를 미드로 쓰는 전략은 너무나 리스크가 높으니 퇴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지르의 경우 이번에 굉장히 치명적인 너프를 받게 되어 솔랭 기준으로는 확실히 강점이 많이 옅어지긴 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도 1%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다이아 이상 구간으로 올려서 파워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초반과 후반 포텐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선수들이 아지르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일러스와 르블랑, 벡스, 아리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진에게 OP마크 2장 달아주겠습니다. 진의 최고 전성기이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체급이 좋은 상태였는데 기묘하게 진에게는 치명적인 너프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사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패치가 기발 너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영향을 받는 원거리 딜러들은 크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진은 원래도 격하게 막 싸우는 느낌이라기보단 한 발 더 뒤에서 평타 각 보고 스킬 돌리는 챔프였어서요. 오히려 진에게는 만화 관련 너프들이 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픽률 38.7% 승률 52.2% 정말 말이 안 되는 성적입니다. 약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카이사는 기발 너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챔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패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픽률 26.6% 승률 51%를 기록 중입니다.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는데 너프를 계속 피하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왔네요. 징크스도 기발 너프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선 피바 테크를 밟는 챔프도 아닙니다. 이번 패치는 기발을 쓰거나 선 피바 테크를 타는 챔프 였다면 대부분 떡락을 했거든요. 이제는 1코어 징총을 올리는 방관 징크스가 완전히 정착을 하였고 픽률 19.3% 승률 50.5%라는 성적을 징크스에게 선물을 하였으니 할 일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쉬는 패치 버전별로 템트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4.16 패치에는 스태틱 기반으로 템포를 당겨오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상체 쪽에 데미지가 충분히 나온다면 2코어 트포까지 올려서 유틸적인 부분을 최대한 강화하고 속도를 더 내는 것도 방법이었고 본인도 데미지를 좀 더 챙겨줘야 할 것 같다면 크라켄 이후 피바라기를 올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14.17 패치 애쉬가 너프를 받기도 했고 여러 정밀룬 너프, 워모고 너프에 이어 방관 바루스 등의 등장으로 바텀쪽 생태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땐 애쉬가 초반 굴리는 쪽의 메리트가 많이 깎이게 되었고 그래서 크라켄 기반으로 올려 중후반 딜기대치를 올리는 쪽의 역할이 오히려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14.18 패치까지 넘어오고 나서 다시 방관 바루스가 너프를 받고 떡락하게 되고 진을 제외하고는 징크스와 카이사가 메인으로 자리 잡게 되며 미포마저 떡락해 버리니 스태틱 기반의 빌드와 크라켄 스타트 빌드가 각기 다른 장점을 지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애쉬는 꽤 다재다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군 조합과 상대의 템포를 고려하여 템트리를 유동적으로 잘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두세 패치 전에 비해 애쉬도 딜을 좀 뽑아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니 크라켄을 2코어 전에 포함시키고 3코어 피바각을 보는 게 베스트라 보여집니다. 꿀챔프는 진, 카이사, 징크스입니다. 진에게는 벌집 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뽀삐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제가 티어리스트 컨텐츠를 해오면서 뽀포터에게 OP마크를 달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보통 뽀포터는 비주류 서폿이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혹은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일 때 카운터치는 용도로 많이 고려되곤 하였는데 대회에서 연일 활약을 하기도 했고 최근 상체에서 들어와 공격을 하려는 챔프들이 자주 나와서 그런지 픽률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물론 궁극기부터 시작을 하여 챔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보니 비숙련자 유입에 맞추어 승률도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Y축 수치를 잘 보시면 그래도 승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평균 지표를 보면 픽률 7.4% 승률 53.3%거든요. 지금은 뽀포터를 안 하면 손해인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지력이 좋은 세나나 세라핀 정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으니 적극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티어 멤버들이 꽤나 다채로워졌죠. 라이엇이 이야기한 다양한 서포트의 등장에 부합하는 그런 티어 리스트인데요. 세나는 너프를 최근에 받긴 했어도 계속해서 힐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 룰루는 파트너인 징크스의 떡상과 본인 버프가 시너지를 내면서 픽률 12% 승률 50.9%,
9%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포트, 탱포트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워머그 너프 이후 타격이 누적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게 탱포트들에게는 선 워머그가 좋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명제이긴 합니다. 일단 지난 패치 이후로 많은 탱포트들이 선 워머그에서 선 솔라리 쪽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 가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선 워머그 빌드의 지표가 강점을 보이는 케이스가 꽤 있어서 당분간은 탱포트들이 혼란한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명제를 탱포트들이 해결해야 하는 사이에 뽀삐는 그냥 1코 만갑을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꽤나 다채롭게 서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는 탱포트들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꿀챔프는 뽀삐, 세나, 파이크입니다. 뽀삐에게는 벌집 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오늘은 14.18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